데뷔를 해서 좋은 실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여러분, 아이돌 덕질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이 친구들은 수년간 연습생을 하고 아이돌 생활도 수년간 했는데 데뷔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왜 실력이 늘지를 않을까? 회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바빠서 실력이 안 느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많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수년간 아이돌 생활을 해도 실력이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는 게 보이는 멤버들 같은 경우엔 안티들의 공격 대상이 되죠. 신인 때는 못해도 열심히라도 했는데 이제는 열심히도 안 한다. 아니면 몇 년을 아이돌을 하고 맨날 춤추는 애들이 실력이 안 늘면 그냥 얘네는 재능이 없는 거 아니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아이돌 얼굴로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등등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또 팬들은 상처를 입고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최근에 기획사 트레이너분들이랑 한번 다 같이 모였었어요.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 작곡팀의 일을 하면서 작곡을 하면서 틈틈이 화성악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댄스 트레이닝을 저같이 맡는 사람도 있고, 헬스 트레이너도 있고, 하다못해 외국어 선생님이랑 모델 포징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돌 트레이너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간만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뭐가 좋느냐, 영상거리가 나옵니다. 나만 이런 생각하고 있었나 하고 제가 툭 던지면 꼬리를 물고 줄줄줄 나오거든요. 당연히 춤만 알려주던 저와 다르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이돌 애들 실력적인 부분, 왜 연차가 쌓여도 실력이 느는 애만 늘고 안 느는 애들은 끝없이 뚝딱거리게 되는지, 계속 정체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뿅. 자, 첫 번째 이유는 우선 기본기 없이 회사 스타일만 덮어 씌워 놓습니다. 댄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데뷔 직전까지 갔다가 뭐 데뷔를 못했거나 이런 친구들 많이 보이는데, 회사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래하고 춤추는 스타일만 봐도 아, 얘 어느 회사네 하고 떠오를 정도로 회사마다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만 애들한테 덮어 씌워 놔요.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남자 아이돌 데뷔쇼까지 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회사 나와서 다른 회사 오디션 을 보니까 본조가 있다고 그 오디션을 본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원래는 깔끔하게 춤을 되게 잘 추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갑자기 얘가 안 쓰던 힙합 스타일이랑 막 동작을 당길 때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 스타일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 아이돌들도 딱 그렇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아, 데뷔시키려고 스타일 때려 박아 넣어서 애가 곤조가 박혔구나. 차라리 데뷔조에 들어가기 전이 훨씬 춤을 잘 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명한 명의 특징을 살려주는 방식의 트레이닝이 지금 K-POP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군무에 맞춰야 되고, 우리 회사 팬들이 딱 원하는 춤 스타일, 노래 스타일을 갖춰야 되고,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는 이거니까 너네는 이렇게 딱 해야 돼. 특정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아이돌을 전체적으로 덕질하는 풍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회사 스타일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런 스타일 애들을 뽑겠어요 하고 뽑는 게 아니라, 이제는 뽑아 놓고 회사 틀에 맞춰버리는 기믹이 되어버린 거죠. 데뷔조 애들도 이미 곤조가 박혀있는데, 그런 틀 속에서 몇 년간 아이돌하고 그 스타일만 공부하는 애들이 실력이 빠르게 늘까요? 그냥 이 기믹에만 맞춰서 하면 다 좋아해주니까 발전이 더디고 느려지는 겁니다. 뿅.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트레이닝을, 개인 트레이닝을 안 시키고 단체 트레이닝만 시키는 기획사가 엄청 많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죠. 멤버가 10명인데 한명한명다 개인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선 단체 레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 레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체능하는 친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체 레슨으로 비약적인 실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걔는 천재인 겁니다. 그나마 댄스 쪽에서 저는 단체 레슨을 하는 게 조금 먹히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따라가게 만들려고 하면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보컬에서 단체 트레이닝?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컬 트레이닝에서 어떻게 단체로 트레이닝을 받게 하냐라고 말이죠. 실용음악과 준비하는 학생들조차 일주일에 뭐두 번이나 한 번, 하루 한 시간 이런 식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준비하는 애들은 한번 수업에 15분, 20분 정도로 시간을 배정해 놓고, 한명 15분 봐주고, 한명 15분 봐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멤버
기본기법 다 가르치는데 2시간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시간당 수업당으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2시간 끊어놓고 애들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당 15분 보는 게 말이 될까요? 컨디션 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그날 보컬 트레이닝을 목만 풀다가 끝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노래 한 두세 번 부르고 피드백 받고 빠져요. 네 발성을 이렇게 잡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대요. 그냥 개인 연습 시간에 노래 연습해오면 그거 한번 듣고 피드백해주고 한 두 번 더 부르게 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 차례가 끝나요. 이러니까 실력이 늘 수가 있냐 이거죠. 댄스 트레이닝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단체로만 하다 보면 하향 평준화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트레이닝을 시킬 안무를 제일 못하는 애 기준으로 준비를 해와야 되잖아요. 제일 잘하는 멤버 기준으로 춤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뚝딱거리는 멤버 기준으로 준비해야 다 같이 춤을 출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못하는 멤버는 열심히 따라오기 바쁘고 잘하는 멤버는 답답해하고 그리고 단체 수업이라는 게 결국에 잘하는 애가 선생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학교 다녀보면 알잖아요. 잘하는 애들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그 잘하는 친구한테 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쉬는 날에 짬내서 내 학원 한번 찾아와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잘하는 멤버는 실력이 팍팍 늘어요. 미안한 마음에 예쁜 마음에 개인 트레이닝을 해줘버리니까 못하는 멤버는 수업 따라오기도 벅차니까 뭐 따로 찾아와서 배우고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 계속 실력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잘하는 멤버가 진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애들 머리채 잡고 끌고 가주지 않으면 팀 안에서 실력차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팀은 정말 이상적인 팀이 되겠죠. 제가 늘 말하는 마에스트로로서의 멤버, 그런 멤버는 참 귀합니다. 몇 명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시스템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그걸 흔치 않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메꿔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뿅.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게 단체 레슨을 시켜놓고 비는 시간에 개인 연습만 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게 개인 개인으로 능력치가 어디까지고 틀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개인 연습은 이렇게 해나가야 되고 장점 단점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연습만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1번에서 말한 것처럼 그 개인 연습은 회사 스타일을 씌우는 걸로 주로 하게 됩니다. 최악의 개인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곤조박히고 기본기 없고 그거 물어볼 선생님은 15분 수업해주고 이러다 보면 정말 데뷔 전에 막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친구들이나 가창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데뷔하고 몇 년 지나면 실력이 퇴화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름 말하면 아마 좌표가 찍히겠죠. 그런데 이번에 트레이너들이 모였을 때 데뷔 전이 더 잘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애들이 몇몇 있었어요. 깔끔했던 춤이 회사 스타일이 범벅이 되어 있거나 소리가 뻥 뚫려서 시원시원하게 가볍게 났던 친구가 아이돌 발성하겠다고 앞에 소리 딱 붙여가지고 꽉 조이는 소리 내느라 라이브하면 저음 부분만 라이브를 해요. 예전처럼 고음이 시원하게 안 나니까 데뷔를 하고 얼굴이 알려졌는데 실력이 가면 갈수록 퇴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야기를 할 때 트레이너분들이 좀 다같이 분개를 했었어요. 어떻게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놨냐면서. 그리고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연습생한테 많이 투자를 안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된 레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들입니다. 같이 있던 트레이너분 제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인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우리나라에서 중견으로 취급받는 몇몇 유명 아이돌을 내보낸 회사에 자기 제자가 들어갔답니다. 2년 정도 연습생을 하니까 애가 완전히 실력이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단체 수업 받는 거 이외에 개인 연습만 시켰대요. 하루 8시간 10시간을 그냥 개인 연습만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고 안무 따고 따라 추고 이거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스타일도 모르고 길도 안 잡히고 그냥 막 짬뽕이 돼버린 고등학교에서 커버 댄스 하는 애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뿅. 데뷔를 해서 좋은 실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불평불만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런 트레이닝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잘 잡혀있는 곳이 SM이에요. 사람들이 공장식이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아이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시스템이 잘 잡혀있고 트레이닝 시스템이 잘 닦여있으니까 공장식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장단점이 있겠지만 확실한 건 SM 쪽 가수들은 연차가 쌓이면 점점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들이 만들어둔 시스템을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팬들의 요구를 잘 못 들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였을 때 느낀 점은 아, 트레이너들 제대로 갖춰진 수업 제대로 하는 회사들이 팬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는 회사구나 하는 거였어요. 신기하죠? 회사 대표님들이 애들 트레이닝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겁니다. 어떤 컨셉이냐, 어떤 기믹이냐, 이런 거에 더큰 신경을 쓰시죠. 당연히 그게 돈이랑 직결이 되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좋은 실력을 가진 애들을 퇴화는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